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군가 하면 제 영상 댓글 엄청 남겨주시는 광청도 김동영 씨 그리고 아내 와이프예요. 베트남 분이세요. 출연하셔도 되는데 지금 식사 마치고 커피 한잔하러 갑니다. 진짜 밥 먹고 커피 한잔하러 왔습니다. 팬미팅이에요. 첫 팬미팅.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천도 김동영 씨. 저 여덟. 친구들 소개해 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What is your name? Your name. 브이티보아. 브이티보아. 이름이에요. 브이티보아. 아까 자기 사촌동생 셰프가 있대요. 국제 통화를 시켜줬어, 나한테. 만나보래요. 근데 베트남에 직접 가야 돼. 그분 어디 살아요? 사촌? 하이폰. 하이폰? 예, 베트남 하이폰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하이폰이 바닷가 동네 아니에요? 하이폰. 이 들으러 왔어요. 태양주로 유명한. 예, 예. 항구도시. 예. 네, 항구도시. 예, 맞아요. 하이폰. 하이폰? 가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출연입니다. 지난번에 처음 뵙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저희 집이랑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가까이 살아요. 저는 화종도, 형님은 광천동 사시는데 길 하나만 딱 건너면 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반디 기사식당. 같이 이웃사촌인데 가까웠지. 이웃사촌이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이게 형수님이 VT호와 형수님이 제 팬 연예인처럼 생각한대요. 아 정말 유튜브 보고 이제 이렇게 좋아해서 유튜브 영상 보고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야 근데 인연이 정말. 아 그냥 같이 광주에 살 수도 있는데 집 바로 앞에서 자주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에 뭐 친인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연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학원일 때문에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사귀고 이랬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유튜브 이제 구독자를 해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한테 만날까? 예 좋아요. 형수님하고. 네. 그래서 형수님 그러면 좋겠다. 정상 못 찍을 것 같은데. 네 상호 신의 이제 얼굴 보고 싶어서 올 겁니다, 꼭. 우리 한국의 홍캄 크루즈. 와! 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또 새로운 분인데. 아, 그랬어. 예, 예. 안녕하세요. 밝은데, 여기 왔죠, 중간에. 제일 반가워지네, 준 아줌마께서. 제일 반가워. 제일 반가워지네. 아니, 너무 이뻐. 저기, 응? 제 영상 보고 손님들 좀 오죠? 찾아오죠? 응. 근데 이제 지금 말 안 할게. 처음에는 말을 보고 왔다고 말을. 예, 예. 근데 아니, 지금 말 안 할게. 모르니. 아무튼. 그 영상 조회수가 1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그래? 제 영상 전체 중에 그 중에서 그 영상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어, 좋은 일 하시네. 댓글도 막 달리고. 그 여기는 그 상세하게 설명 안 하면 못 찾아요. 이 식당. 알아본 사람 잘 모르겠는데. 인간 찾기 힘들어. 호텔만 찾고. 아 근데 뭐야? 알아본 사람 잘 몰라. 그렇죠. 여기 식당이 좋지 마. 이게 또 보리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식당 갓 방금 문 열어서요. 음식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 때문에 손님들이, 새로운 손님들이 많아졌대요. 식사비 안 받겠다.
물 안 받아. 그럼 하이프는 몇 번 가보셨어요? 형수님 우리 고향. 네, 지금까지 한 세 번 가봤네요. 세 번? 결혼식을 한국에서도 하고 하이풍에서도 하고. 하이풍은 그러니까 북베트남 수도 하노이 오른쪽 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거의 사계절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겨울에 눈은 안 오죠? 눈은 없고 이제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베트남은 원래 눈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울 거고. 거기는 막 40도 가까이. 그리고 호치민은 제가 여자들 복장을 닦고 오고요. 그 아우자이 있잖아요. 전통 복장. 오, 그 미니스커트도 있더라고요. 다 나가고 그 안에서 달랍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들이 긴 치마, 바지들이 있는데 호치민 가니까 여자들 치마가 일단 짧고 노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나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베트남 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개방적이 베트남 남베트남 하고 남베트남이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좀 여자들이 좀 쿨해 보수적이다 하이풍은 좀 보수적이죠. 형수님이 2년마다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된다고 그랬죠. 2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다문화 센터 가서 부부가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비자가 연장이 돼. F6? 네, 결혼 비자. 결혼 비자 F6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저는 연애하고 그냥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하면 양국에서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래. 무슨 근데 우리 한국에 체류하려면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예, 네, 뭐 신혼조회 같은 걸 굉장히 까다롭게 한대요. 뭐 범죄 이력 조사 이런 것도 건강검진. 건강 이런 것도 근데 체크하고. 경제력 이제 주거가 있는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쉽지가 않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그 국적이가 아니야. 전 결혼 자체가 생각이 없다. 혼자 조금 외로운데. 안 외로워요. 이런 친구들 만나. 우리 톰 크루즈는 솔로 스타일입니다. 생각하지 마. 음식 많이 안 뜨고요. 여기다 주방에 담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보리밥 밑에 깔아놓고 여기 있는 반찬 얹어서 비빔밥 먹을 거예요. 먹겠습니다. 네? 정말 계란? 뭐죠? 네, 같이 준다고 계란. 계란 후라이. 네. 오, 잠깐만. 아니야, 선물로. 오, 계란 후라이. 올때마다 해주세요, 계란 후라이. 준다고. 딴 손님도 안 돼. 우리 계시잖아, 첫 계시. 알고 있는 여행주고 지금 비행기 얘기하다가 비행기 가격 얘기하다가 형님도 비행기 여러 번 타보시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비행기 가격은요 제 경험상 언제가 싸냐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 대학생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이때 그냥 비싸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9월달에 또 비싸요. 추석이 있거든. 명절에? 네, 추석 명절 때문에 비싼데 10월, 11월이 제일 싸요. 12월 또 딱 들어가 버리면 겨울방학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지고. 어? 어? 잘했다? 이거 그릇이 작다. 꼬우려 그렇게 큰 물을 괜찮아요? 네, 조금씩 해. 어머님! 네? 계란 후라이 그냥 위에 얹어주세요. 네. 우와, 벌써 끓였네, 사장님. 오오! 뜨거. 토요일은요, 동태찌개 나옵니다. 토요일은 동태찌개, 수요일은 짱어탕. 제육 나오는 데가 화요일에 제육볶음 언제 나오죠? 제육볶음 월요일. 월요일, 제육볶음. 닭죽은 언제 나오죠? 네? 일요일 닭죽인가? 예, 예. 그런데, 재밌는 거, 완전 유용한 팁. 일요일날 닭죽이 나오잖아요. 그 닭죽이 조금 남을 거잖아. 그러면, 월요일날, 오면요, 제육도 주시는데, 그 전날 남았듯, 닭죽도 조금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오면, 그 전날 메인 반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오면 어떻게 되냐, 동태찌개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알하고, 장난 아닌데, 딱 뜨거워.
형수님은 흐물드가 좋다고 하셨죠? 뭐 정관에 이렇게 음식 다양하게 음식 종류가 다양하니까 예, 그건 이제 선택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동태 살거든 살. 그냥 집밥이야 집밥. 저번에도 와서 동태찌개 먹었는데 오늘 또 동태찌개 한다. 전 토요일날 동태찌개 먹으러 옵니다. 제가 즐거워야지 영상이 잘 나가요. 자주 오세요 이제. 강추입니다. 동태 살거든 살. 이런 걸 두 덩어리를 줬어. 아, 우리 진행장님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콩테. 이 집에 그래서 토요일, 거의 토요일날 옵니다, 메뉴. 고기 맛, 동태 고기 살맛이 최고예요. 왜 아니야, 살맛 있는 게 아니라, 알도 있죠. 그 내장 이런 거 있죠. 예. 네. 이런 것도 있죠. 비빈데다가 깻잎 잡아주세요. 복귀식에 나무였거든요. 그거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나오면 원래 계란후라이 안 주는데 계란후라이 준다니까. 계란후라이를 나만 주는 거 같아. 그래 그제 아니 이렇게 일찍 오고 막 반찬이었잖아. 이게 뭐 반찬이요? 예뻐서 저거. 잘 먹고 갑니다 또. 잘 예. 형님이 아까 보다가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제 채널을 홍보를 많이 한대요. 제 채널 이름이 한티잖아. 그 티가 사실 애들이 저한테 불렀던 선생님 티처 이름인데 형님이 형님 말은 이제 한국의 탐크루즈더라고요. 한티 그렇게 저를 홍보한대요. 그리고 형수님이 매일 제 방송을 본대요. 그 초창기 그 어머니랑 여행했던 네, 베트남. 그래서 주로 베트남 동남아 여행했던 거 그거. 어머니하고 이게 지내는 거 그거. 그거 보고 이제 가족끼리 가족의 정을 느낀다고 해. 여기는 어머님하고 아들 편의점이에요. 그 카페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완전 어둡거나 아니면 비지에 부금 때문에 아, 안 돼 안 돼 그냥 편의점. 형님 또 봬요. 예예. 다음에 수업을 한잔 하시나요? 형수님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고기요. 치킨. 네. 한국 치킨.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이웃사촌입니다. 이웃사촌. 뽀뽀지면 코닿을거리잖아요. 네. 인연이 있는 아침밥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생겼어요. 서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이게 비슷하니까 이렇게 잘 지내네. 네. 그 동영이 형님도 유튜브 채널을 갖고 계세요. 주로 이렇게 쇼츠나 짧은 영상들. 네. 자연 영상. 네. 양국시장 영상도 있던데. 맥주 축제인가? 네, 네. 그 영상도 있고 몇 개 있으세요? 우리 한 채널 이렇게 최고입니다. 이 형님 채널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네, 홍보해드리고 구독 좀 네,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열혈 시청자들 주위에 제 채널 홍보를 엄청나게 하신대. 열혈 매니아. 어, 매니아. 네, 난 매니아. 시청자가. 네. 아 운동하셨어요? 복싱. 근데 취미로 하셨는데 선수까지는 아니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수급이에요. 왜냐하면 유명우 또 홍수환 이런 분들하고 예. 친분이 있대요. 왕년에 세계 챔피언들 연락하고 지낸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단순히 취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준프로. 아무튼 이렇게 저희들 만나서 이제 소통하고 친구죠. 예, 유튜브의 프렌드입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출연해 보실 거 어때요? 예, 이렇게 저는 영광이죠. 이렇게 한 채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렇게 베트남 이렇게 신고 VT와 함께 출연하고 싶네요. 예. 맞아, 형수님 출연하고 싶다고. 예, 예. 저번에도 만났는데 그 카메라 왜 안 찍냐고. 예. 오늘은 일정이 스케줄이 있어져서 예, 예. 같이 참석 못해서 원래 예. 같이 모여서 패밀리 레스토랑 가기로 했는데 예, 예. 다른 스케줄이 생겨서 예. 일정이 있어서 예. 저희 둘만 만났습니다. 예. 다음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지 않고 예. 기대 가득합니다. 다음에 봬요. 예, 예.